대구 중구 남구 김기웅입니다. 먼저 통일부 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PPT 한번 띄워주시죠. 아마 장관님께서 아실 것 같은데 지난 17일 날 고등법원 행정 3부에서 인권재단 이사 추천 관련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요지만 말씀드리면 이게 매주 화요일 날 북한 인권 관련 집회를 열고 있는 한변에 이제 김태훈 변호사가 국회 사무총장 등을 상대로 해서 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고 일부 승소가 돼서 국회 사무총장이 인권재단 이사 추천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5명을 통부에 통보해서 이제 인권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취지로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 내용과 관련해서 통일부가 혹시 후속 조치로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 있습니까? 네. 통일부는 2016년부터 올해 2024년까지 국회의 재단이사 추천 요청 공문을 13회 발송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나온 만큼 여야가 조속히 합의해서 국회에서 재단이사 추천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통일부는 국회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협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사법부의 판결이 나왔고 그 판결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뭐 외교부 통일부 다 해당되는 사안이긴 한데 아무래도 외교 사안이 많아서 외교부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에 있었던 이 북한군 우크라이나 파병 관련된 얘기인데요. 지금 뭐 언론에서도 이미 그 북한의 의도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분석도 있습니다. 또 정부가 지금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대응을 잘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도 있고 걱정도 많이 하고 계신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북한의 의도가 뭔가 무엇을 노리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읽어내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 본 의원의 약간 의견이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장관님의 평가를 듣고 싶은데요. 지금 북한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것은 김정은이 집권 초기에 쌀밥에 고깃국을 주겠다 했지만 10년이 지난 뒤에 오히려 김정일 때보다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환율이나 물가가 뭐 엄청 높아져 있고 최근에 또 수혜 때문에 민심도 피폐해져 있고 그런가 하면 이번에 해외 국감을 나갔더니 공간이 없는 것도 많지만 공간이 있는 국가에서도 뭐 대사도 없고 대사 대리하고 한 두세 명이 있는데 아예 공식 행사에도 나오지 않고 두문불출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이제 고립이 아주 심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경제난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으로 가고 있고 외교적 고립이 이게 말도 못할 정도의 상황. 거기다 중국과의 관계도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이제 나름의 출구를 모색할 필요가 있고 그런 점에서 이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도 외 획득이라든가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말들처럼 그런 목표, 첨단 기술 획득 등의 목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드리신 말씀은 이거 외에 지금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특히 공화당의 이제 트럼프 후보가 될 경우에 이제 휴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 북한 입장에서 보면 최근에 ICBM 기지 노출한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 러시아를 배경으로 해서 미국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카드를 확보하는 의미도 있다. 그러니까 뭐 경제난 타계도 있겠지만 미국과의 어떤 한판, 뭐 도박 승부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내다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유사한 사례가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90년대 초반에 소련과 동국 공산권이 무너졌을 때 이제 북한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고 94년이 가장 어려웠던 때죠.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고립이 심화되던 단계. 그리고 중국이 우리랑 수교를 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도 아주 냉랭해졌던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결국 북한이 택했던 것은 NPT 탈퇴. 그러니까 핵 비확산 조약에서 탈퇴하는 카드를 가지고 뭔가 뭐 도박적 출구 모색을 했고 그 결과가 이제 94년에 미국과의 어떤 제네바 기본 합의를 통해서 나름 뭔가 찾았다고 보이는데 굉장히 지금 상황도 닮아 있고 그렇다면 이제 저희
이 정부에서도 의도를 잘 분석해야 되겠지만 결국 북한이 노리는 것이 외학득이나 기술 확보도 있겠지만 결국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어떤 북한 나름의 도박적 선택이라고 보입니다. 이런 견해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대체로 동의를 하고요. 북한의 경제적 난국 그리고 외교적 고립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겪었던 그런 근본적인 문제인데 저는 하나 좀 퍼즐로 생각하는 게 그런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텐데 왜 중국을 저렇게 그 관계를 악화시켜가면서까지 러시아에 올인을 하는 것인가 그게 저는 좀 근본적인 좀 약간 의문이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카드로 쓰고 있다는 그 김 의원님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하는데 그 대중관계에서의 그런 문제는 제가 좀 아직도 의문이 잘 안 풀리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문제를 약간 차분하게 지금 절제된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결국은 그 러시아에 대한 이런 지원을 통해서 군사기술을 확보하고 한 대가로 반대급으로서의 경제적인 대가 그리고 군사기술 정찰 위성과 관련된 그런 군사기술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출구를 모색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인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국과의 관계는 제 이제 생각으로는 코로나 시기에 우리 전단에 뭐 코로나균이 넘어왔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 당시에 러시아나 일부 국가에서 이를 지지하는 걸 했지만 중국은 북한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입장 지지를 하지 않았고요. 북한이 일정한 부분, 그러니까 말하자면 붕괴하지 않을 정도의 지원 외에는 북한이 원하는 걸 충분히 들어주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어차피 중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려면 보다 강한 수가 필요하다 이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중국이 100% 도와주지 않으니까 결국 러시아에 매달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